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염흥렬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악성코드와 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문제로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정보기기의 문제점은 비정상적인 동작입니다. 이 정보기기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이 우리가 정보기기를 이용해서 받던 여러 가지 정보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보기기의 큰 문제점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악성코드의 감염입니다. 악성코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작성된 실행 가능한 코드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malware 또는 malicious 코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자기 복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감염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이러스, 웜, 트레이몽마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악성코드는 트레이몽마라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몽마의 특징은 오늘날 대부분의 악성코드가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은 되지 않지만 사실은 정상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악의적인 동작을 가지고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13년도에 1.25 인터넷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용됐던 이 웜이라고 불러지는 두 번째 이 악성코드는 자체적으로 전파 능력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네트워크랄지 이메일이랄지 또는 USB를 통해서 다른 컴퓨터나 아니면 정보기기에 전파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는 실질적으로 컴퓨터의 작동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고요. 통상적으로 기존에 있는 파일에 기생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기 복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쓰였던 저도 이 체르노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데요. 이 체르노빌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이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그런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악성코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AV 테스트, 독일의 평가기관에 의하면은 현재 이 악성 코드가 약 2억 개 정도 있다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하루에 만들어진 것만 해서도 약 22만 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 약 1,700만 개 정도가 발생됐고, 2013년도에 1억 8천만 개. 그래서 앞으로 이 악성 코드의 증가율은 최근 들어서 점점점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이 정보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격자는 먹이가 있는 곳에 항상 악성코드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점점 이 증가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성코드가 어떻게 감염되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이 감염 경로를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이 서비스 중에 하나가 웹하드입니다. 그리고 또는 뭐이 컴퓨터, 이 서버에 저장되는 자료실. 이런 쪽에서 이 공격자가 웹하드에 있는 뭐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그 속에다가 그 악성코드를 감염시키는, 그래서 사용자가 그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되면 악성코드가 감염되는 이런 유형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 많이 이메일들 이런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메일은 항상 첨부 파일이 있는 거고요. 그 첨부 파일이 악성 코드를 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행 코드로서요. 만약에 잘못 클릭하게 되면 그 컴퓨터는 바로 이 원격 해커에 의해서 제어받는 악성 코드에 감염되고 그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좀비 PC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 USB의 실행 파일을, 자동 실행 파일의 기능을 이용해서 그 USB의 자동 실행 파일 안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서 전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정 웹사이트만 방문해도 바로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이 악성코드에 감염 형태가
점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성 코드가 감염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라는 어떤 악성 행위가 발생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컴퓨터 안에 또는 PC 안에,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민감 정보랄지 개인 정보들. 특히 뭐이 연구 결과랄지 아니면은 뭐 자기의 주민번호번호랄지 아니면 주소랄지 이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할때 인터넷 뱅킹의 공인인증서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원격지에 있는 이 서버, 그 공격자의 서버한테 이렇게 유출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주소를 입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가짜의 위조의 공격자가 만들어놓은 가짜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돼서 거기다가 아이디 패스워드나 또는 이 OTP 정보나 또는 이 보안 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가장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메모리 해킹,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그러면서 메모리를 변경해서 그래서 이그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의 이 수신자, 그러니까 계좌 이체의 수신자를 변경하는 그런 공격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커는 맨 마지막에 증거를 모두 없애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현재 악성 코드가 감염됐다 그래도 자기가 추적되지 않기 위해서 그 현재 있는 정보를 다 삭제하는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이런 공격들. 최근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상생활이 전부 다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이 지금까지의 공격을 PC에서 이렇게 이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점점 스마트 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악성 코드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스마트 코드의 악성 코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2010년도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16개 정도 있었는데 안랩의 이 조사에 의하면 2013년도에 3월에는 약 43만 9,478개 정도. 이렇게 이 스마트폰의 악성 코드는 앞으로도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자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자 서비스 플러스 피싱이라는 것을 결합시킨 합성어인 스미싱형의 악성 코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쿠폰을 제공한달지, 돌잔치 초대장을 한달지, 아니면 문자 내에다가 특정한 인터넷 주소를 이렇게 이그 전달하게 되면 사용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은 뭐 소액 결제가 일어난달지, 아니면 그 스마트 기기 안에 있는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의 주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분이고요. 그래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앱을 함부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게이 스마트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는 것들을 통상적으로 컴퓨터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랄지, 그냥 통상적으로 바이러스 백신이랄지, 아니면 안티바이러스랄지,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 이 일상생활에서 이 정보기기에 의존하면서 이 PC에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은 그걸 막는 수단이 이 PC에다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사용자를 위해서 이 백신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울이랄지 안랩에 이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은 악성 코드에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도 이 굉장히 다양한 악성 코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악성 코드를 이가 감염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봇이랄지 안랩의 모바일 V3 모바일 2.0 이런 프로그램들이 스마트폰의 악성 코드가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앞으로 증가될 이 악성 코드가 많이 나타날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악성 코드를 잘이그 감염되지 않게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면 믿을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백신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메일이나 아니면 메신저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실시간 감시 기능도 활성화해 놓고
필요가 있고요. 이 백신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PC는 자기가 피해자인 동시에 다른 PC를 공격하게 되는 공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악성코드를 감염을 막기 위한 사용자의 보안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보는 자기가 스스로 지킨다는 원칙 하에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방법으로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이 뭐 그 저 앱을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이 그 안전하지 않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컴퓨터를 보호해서 우리가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구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